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단지네 대학에서 온 이 취솔송 금을 분갈이를 하는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이런 데다가 신겨져 있네. 여러분들 요거 사이사이에 솜은 깍지가 아니죠. 가끔 가다가 깍지인 줄 알고 다 털어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저는 취솔송도 많이 털어내갖고 활착을 오랫동안 못한 경험이 있어요. 에이, 그래도 조금만 덜어낼까? 이거를 엽액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뿌리가 이 취솔송의 뿌리 느낌이요, 아프리카 식물들에서 많이 보는 약간 그 건조한 듯한 되게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이 딱 그 아프리카 식물에서 나오는 그 느낌. 아, 이 합식이었네. 리포트 합식. 그리고 요것도 처음에 취솔송 금 나왔을 때 가격대가 진짜 높았었는데, 근데 얘는 이렇게 이파리 붙어 있는 자리에 왜 이런 솜털 같은 게 이렇게 나게 됐는지, 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겠지만은, 그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내셨다는 우리 초보 다육맘들이 되게 많았어요. 이제 이렇게 나는 게 그 인디안 곰봉인가도 걔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런 게 막 나와요. 근데 인디안 곰봉은 과가 어디요? 아두레미 추수과 아닌가? 이렇게. 자, 여기 그래서 뿌리가 조금만 그거 해도 그냥 부르륵 부르륵 털려요. 뿌리가 부르륵 부르륵 털려요. 뭔지. 얘네들은 유화분에다가 제가 합식을 좀 나란히 해주려고 하거든요. 자, 여기다. 제가 유화분이 맥반석 토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해주고 싶어요. 좀 저는 왠지 토분이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. 그냥 이거는 뭐 제 그냥 심리적인, 그냥 오로지 저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편안함일 뿐이지만 그렇습니다. 계속, 아이고, 살짝만 하고. 살짝 뭐 꼽는 형식으로 해도 될 정도로 뿌리가 많이 잘려가지고 거의 없어요. 우리 이모가 키핀장에 오셨는데 이모가 이제 고른 다육이가, 이모가 고른 건지 엄마가 골라준 건지 취솔송 금을 고르시고 또 뭘 고르셨냐면 소인재 금. 소인재금 저희 엄마 좋아하는 거, 엄마가 올려준 거 아니야? 소인재금 고르셨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자매가 취향이 비슷하구나. 완전 그 취향 좀 다른데, 언니는 취향이랑 이런 거 무대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줍니다. 예쁘죠? 처음에 이거 진짜 와, 꽃 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했구나. 성질 난다고 꽃 안 피면 어떡하지? 아니, 꽃들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운이 없어져요. 진짜.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꽃이 막 너무 예쁘게 피어갖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서 이걸 분갈이를 딱 했잖아요. 꽃이 많이 안 폈어. 그래도 펴. 피긴 펴. 그래도 피긴 펴. 아, 귀여워. 너무 깊이 묻었나? 꽃 펴주라.
레드썬 해서 잊어버려. 네가 분갈이했다는 걸 잊어. 그냥 원래 네 화분에 있었던 것처럼. 근데 너 왜 꽃대를 그렇게 안 물어줬어? 다른 애들은 꽃대 냅다 많이 물었던데. 응? 약 먹은 애들도 엄청 많이 물었던데. 너는 뭐야? 응? 네가 약 먹은 애들보다 못해? 이야, 이렇게 예쁘죠? 마음에 들어. 자, 핑크 치설성 우리 한진호다에게서 온 녀석하고. 아, 그 다음에 제가 요 이리아큼을 보다 보다 제가 지금 와 흙이 싹 부서지면 제가 분갈이를 안 할래. 그냥 이대로 할래. 얘는 제가 자신 없는 타입이에요. 저 이런 애들 잘 못 키우거든요. 여리여리한 것 같은 얘 느낌 있잖아요. 얘네들 잘 못해요. 무서워요. 그냥 어느 날 후루룩 소멸할 것 같아갖고. 그냥 흙 컨디션이 사실 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이게 코코피트가 너무 많아서. 근데 제가 많이 말려서 많이 지금 흙을 말렸기 때문에 얘네가 수분기는 좀 많이 빠져서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그 물러갖고 후루룩 주저앉을 그런 좀 그런 거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딱 자신 없는 타입. 네. 제가 딱 자신 없는 그런 타입이랍니다. 아이고, 이 와중에도 입장을 막 부러뜨리고. 얘 좀 자신 없는데. 자꾸 그러면 어떡해. 자신 있어. 너 아무것도 아니야. 내가 그냥 예쁘게 키워줘 버리겠어 라고 해야지. 자신 없다, 무섭다, 쏙. 와, 이쁘다. 너 여기 들어가. 너 여기서 잘 살자, 나랑. 자, 여기 흙은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갈 거예요. 이렇게. 여기 됐다.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.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. 어우, 어떡해. 피치설송. 꽃 봉우리가 하나 여기 떨어져 있었어. 계속 주변으로만 살살살 흙을 채워넣고. 사실 요거는요, 흙이 딱딱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컨디션이긴 하거든요. 제가 살짝 뿌개가지고 좀만 더 이제 지나면 딱 딱해질 딱 그런 컨디션인데 지금 이 흙이. 여기다가 심었어도 이렇게 잘 크는 거 좀 보세요. 이 농장 사장님은 이렇게 잘 키웠는데. 다부댁은 S라이트에 온갖 좋다는 건 다 넣고서도 못 키워가지고 벌벌벌. 불면 날아갈까, 쥐면 터질까. 그냥 터프하게 키워야 되는데. 아, 하긴 저처럼 터프하게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저만 이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을 거예요.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. 엄청. 그래도 괜찮아요. 일단은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바꿀게요. 얘는 제가 되게 좀 싫은 게 뭐냐면 이 흙이 코코피트라는 거. 코코피트가 좀 많아가지고
좀 그게 좀 싫어요. 그게 좀 싫은데 그래도 제가 일단은 그 흑재로 일단 와봤어요. 얘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. 얘는 피트째 온 이리야 금. 이리야가 뭐야? 이리야. 뭐야 이게? 이렇게. 오, 상공에서 봤을 때는 엄청 예쁘네요. 요거 하고,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. 요거 너무 하고 싶어요. 요게 아이핑클이라고 예전에 뿌리 봐. 예전에 제가 소개를 우리 구름 다육이에서 했었던 다육인데, 요 다육이가 젤리. 이렇게 딱딱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딱딱해졌죠? 이게 뭐야 이게. 이런 거는 새로 분갈이를 해도 이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. 사실 코코피트로 그대로 가면 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분갈이를 할 때 안에 요 심지가 딱 있는 애들 있잖아요. 농장에서 이거 안 털어요. 안 털고 그냥 가요. 그냥 분갈이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. 이거 털면 뿌리 다 떨어져 나가고 애들 뿌리 새로 내려야 되는데 농장에서 그렇게 안 하죠. 이렇게 딱딱해지기 전에 분갈이를 해서 흙들이 서로 잘 이렇게 섞이도록 이제 그런 때에 맞춰갖고 분갈이를 하시는 거죠. 분갈이 안 한다. 그럼 걔네 이제 묵히려고 이제 작정을 하셔서 출하를 해야 되는 거고. 제가 보니까 한번 분갈이 하잖아요. 가격 단가가 두 배로 올라가요. 인건비랑 막 이런 것 때문에. 그리고 나서 화분 사이즈가 그 이제 분갈이한 화분 사이즈까지 클 때까지 얘들을 출하를 안 하세요. 원래는 딱 그 화분에 딱 찼을 때 이제 두 배 가격으로 출하를 딱 하시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용인 그 남사에 다육이를 사러 갔을 때 플로리디티인가 플로리디티였던 것 같은데 플로리디티가 제가 4,000원에 샀는데 사장님이 이거 분갈이 안 했네 이러시는 거예요. 이거 8,000원인데 분갈이 안 했으니까 4,000원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와, 화분이 커지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인건비랑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. 이렇게 아이핑클 너무 예쁘죠. 얘는 제가 봤을 때 퓨어러브 있잖아요. 퓨어러브에서 좀 선별한 애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. 요거랑 레드파우더 아예 같이 하겠습니다. 레드파우더도 얘는 그 피트가 많이 없네요. 이렇게 해서 훌훌훌훌 털리는 애들은 부담이 덜하죠. 얘네들은 그냥 훅 그냥 다른 화분으로 가버려도 괜찮은데. 이렇게 이 정도로 레드 파우더 화분을 챙겨오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요 설화분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은 설화분에다가 짝꿍으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 와. 자, 요거 이름이 아이핑클. 제가 좀 밋밋한 화분에다가 좀 해볼까 하다가 기분이다. 예쁜 화분. 예쁜 화분 선택. 가면 이따 해줄게. 얘는 레드 파우더, 블루 파우더, 레드 파우더 있습니다.
그래도 한꺼번에 마감을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바람이 좀 덜 통하는 곳은 다육들이 더 잘 무르는 것 같더라고요. 제 키핑장에. 그래서 통풍을 진짜 바람이 좋아요. 바람이 좋은데도 왜 좀 덜 부는 그런 구석진데, 외진데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데 확실히 그런 데는 다육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닥에 내려놓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애들이 좀 덜해. 그래서 좋은 데는 따로 선풍기라도 들어줘야 되나 고민이 돼요. 이렇게. 네. 진짜 작은 화분에 큰 이름표 쓰는 거 너무 부담됩니다. 자,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아이고, 예뻐라. 이름표 꽂아주고 정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요 이리아큼, 레드핑클, 그 다음에 얘는 레드파우더? 아이핑클, 치설성 금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. 제가 얘를 좀 독특하게 분갈이 했잖아요. 이게 피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예의 주시. 계속 관찰해서 여러분께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